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어 복습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다음 성어의 도금을 쓰고 빈칸의 한자를 필순에 따라 바르게 쓰세요. 35번입니다. 과유불급.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과유불급. 36번. 괄목상대. 괄목상대. 눈을 후벼 파면서 서로 대한다. 37번. 교각살우. 교각살우. 뿔을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소를 죽인다. 38번. 교학상장. 교학상장. 가르침과 배움은 서로에게 성장하게 한다. 39번. 금상첨화. 금상첨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 40번. 노마지지. 노마지지. 늙은 말의 지혜. 41번. 누란지위. 누란지위. 알을 쌓아 놓은 듯한 위태로움. 42번. 대기만성.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짐. 또는 큰 그릇은 이루어짐이 더딤. 43번. 동고동락. 동고동락. 고통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함. 44번. 동분서주. 동분서주. 동쪽으로 달아나고 서쪽으로 달려나감. 이리저리 바쁘다는 뜻이죠. 45번. 마부작침.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듦. 46번. 막상막하. 막상막하. 위도 없고 아래도 없음.
47번 만시지탄 만시지탄 때가 늦었다고 하는 탄식 때 늦은 탄식 48번 목불식정 목불식정 눈으로 고물의 정자도 알아보지 못함 49번 묘항현령 묘항현령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매달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50번 문전성시 문전성시 문 앞에 시장이 이루어짐 문 앞에 시장이 이루어짐 51번 백골난망 백골난망 뼈가 휘어지도록 잊기가 어려움 죽어도 은혜를 잊지 아니함 이런 의미죠. 52번 불치하문 불치하문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음 자신을 낮추어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음 53번 사상누각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지은 누각 54번 사필귀정 사필귀정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감.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옴. 55번 삼인성호 삼인성호 세 사람의 말이면 호랑이가 만들어짐.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들어 놓음. 56번 수불석권 수불석권 손에서 책을 풀어놓지 아니함 손에서 책을 풀어놓지 아니함 57번 수적천석 수적천석 물방울이라 하더라도 돌을 뚫어냄 물방울이라 하더라도 바윗돌을 뚫음 58번 순망치한
순망치한. 입술이 망하면 이가 차가워짐, 이가 시림. 59번 십시일반. 십시일반. 열 숟가락이면 한 밥그릇이 됨. 60번 안하무인. 안하무인. 눈 아래에 사람이 없음. 오만방자한 모습을 두고 안하무인이라고 하지요. 61번 어이아이. 어이아이. 어 다르고 아 다르다. 62번 언행일치. 언행일치. 말과 행실이 일치됨. 63번 역지사지. 역지사지. 처지를 바꾸어 그것을 생각함. 처지를 바꾸어 그 입장을 생각함. 64번 오리무중. 오리무중. 오리나 디는 거리가 안개 속에 있음. 65번 오비삼척. 오비삼척. 내 코가 삼척이다. 66번 온고지신.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알아냄. 67번 요산요수. 요산요수.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함. 68번 왈가왈부. 왈가왈부. 옳다고 말하고 옳지 못하다고 말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